겁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분의 이야기로 시작되게 될지 지금부터 제가 주사위를 돌려볼게요. 자, 간다! 네! 네! 요수아이님! 아, 지금까지. 약간. 아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더니 근심 어린 표정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근심이 혹시 그 아이온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혹시 그것? 예, 그거. 아니, 저는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제 차례가 왔네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쿨타임 관련 전투 속도입니다. 아,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요. 제가 글씨가 너무 초딩 글씨라. 네. 크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라고요? 쿨타임 관련 전투 속도. 전투 속도. 전투 속도. 뭐 일단 수호선 같은 경우나 뭐 검선 같은 경우는 기본 3분 이런 식으로 뭐 긴 방어 스킬 같은 경우는 10분. 네. 거의 뭐 한 번 싸우고 나서 10분 기다리려면은 뭐 밥 먹고 오거나 샤워하고 오면 딱 이제 스킬 쿨타임이 와 있는. 굉장히 빨리 스킬. 샤워를 하시네요. 네. 안신나 본데요. 물러가 이렇게.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네. 가장 네. 이제 많이 쓰이는 스킬들이 균형의 갑옷. 네, 균갑이요. 타단의 갑옷. 뭐 그리고 정말 이제 다수 전투를 해야 할 때는 이중 갑옷. 그리고 주신의 갑옷. 수호성한테 생존기라고는 어떻게 보면은 10분짜리 그거를 이중 갑옷을 제외한다면 주신의 갑옷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킬이 쿨타임이 6분일 거예요. 그럼 강력한 스킬들을 그렇죠. 쿨이 짧아진다면 생존기가 하나인데? 생존기가 하나다? 네, 그 피를 채우는 스킬이 하나인데.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아직 덜 된 스킬도 있겠지만 개발자분들이 요즘 사실 치유 불사의 자막도 5분 쿨로 줄었고 퀴소고의 방패도 줄었고 차단이 가봐도 5분이 3분으로 줄었는데 혜택을 상당히 많이 차단이 가봇은 줄었는데 마법 저항이 너플 먹었죠. 아, 치유 불사가 쿨이 줄었나요? 네, 5분으로 줄었죠. 한 번 쓰고 나면 저도 전장 이탈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근데 사실상 너무 길어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살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은신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가서 자기가 시간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호성 검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균형의 갑옷 하나만 없어도 진짜 바보가 되는 클래스들이거든요. 그것만 없어도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가 무섭죠. 일단 혼자서는 거의 돌아다닐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저도 수호성 스킬풀이 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을 하는 면이고 수호성과 수호성이 1대1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뭐 보통 하루가 지나지 않나요? 거의 뭐 저희 예전에 그 재행하러 다닐 때 수호성이 보이면 그냥 버려 예전엔 버렸는데 요즘 때리는 요즘 때려요? 거의 그냥 지나가는 벌레치기만 옛날에는 이제 막 단단하고 강력한 이제 수호신장으로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거의 그냥 저기 풍뎅이 한 마리 지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풍뎅이. 심지어 살바퀴라고 불렸던 바퀴벌레라고 불렸던 살성들이 네. 풍뎅이를 건드리기 시작했죠. 저기 이거 19세 걸어도 되나요? 진짜? 기본에 의자 드시게요? 기본에 지금 좀 꿈틀거리네. 근데 이건 제작진분들이 좀 드려야 되는 게 살성 그 학살자 외관이 너무 안 이쁘니까 벌레처럼 생겼으니까 이거 바퀴벌레가 그 학살자가 나오고부터 바퀴벌레가 나왔죠. 바퀴벌레처럼 생겨야 되게 좀 그래요. 학살자처럼 약간 긴자 분위기도 좀 나고 뭐 두 번 돌면 그런 이미지여야 되는데 그럼 바퀴벌레 한 번에 막 뛰어다니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우리 유저분들이 외형 사이즈를 줄여놔서 이게 캐릭터가 작아 더 이상 크면 더 이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크면 미국밖에 그렇게 돼 작으면 한국밖에 크면 미국밖에 아니 그게 느리다 그러면 제가 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반응 속도가 이게 떨어진 건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저는 좀 차이 나는 것 같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이분 오늘 이거 지금 아, 예. 네, 있어요 네. PPV2 시대에서는 전투 속도가 느린 것 같진 않지만 PVP에 대해서는 분명히 황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킬 쿨 공격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약간 스피디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좀 생각이 들어요 소수 전투에서? 네 소수 전투에서 일단 다시 죽고 일어났을 때 네. 다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안 붙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계자분께서 아주 여기 아주 뇌리 속까지 박히셨을 거예요. 예, 네, 어떻게 이제 좋은 쪽으로 패치가 될지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2차 주제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런데 자, 우리 나른 씨 멀리까지 오셨는데요. 아, 주사에 안 걸리고도 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안 걸리고. 자, 나른 씨 의견 보여주시죠.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제가 오늘 강력하게 좀 말하고 싶은 불만은 무의미한 스킬들 창고 스티그마입니다. 아, 무의미한 스킬이라. 저 같은 경우는 신클래스잖아요. 을묘성이다 보니까 한 유일 트리, 유일 스티그마 트리를 밖에 사용을 안 해요. 모든 유저들이 음유성은 스티그마를 하나만 갈아도 돼요. 만렙이 되고 나서 스티그마를 간 음유성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아예 한쪽 유일 스티그마 트리는 배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성 같은 경우에도 상급 트리는 안 쓰고 거의 다 일반 스티그마만 쓰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롱 스티그마라고 해야 되나? 장롱 면허처럼 사용하지 않고 외면되는 스킬들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개발자분들도 머리 쓰고 고민하고 밸런스 생각해서 스킬 쿨에 막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모션 만들고 다 그렇게 해놓고 개발자가 놓은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사용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사용을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개발자 놀았네. 놓은 거죠 이거? 오셨다기보다는 솔직히 애정 주고 많이 만드셨을 텐데 이렇게 이펙트도 있고 모션도 있고 만드는데 스킬 하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머리도 써야 되고 이름 지어야 되지 툴팁 정해 정말 머리 많이 쓰셨을 텐데. 근데 오늘 그걸... 사람 나가시려고 이제 와서 수술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카테라니까 네. 지금 막 수술을 하시는데 아니, 굳이 그 기관 그냥 오픈했는데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지금 말이 꼬이고 있어요. 그렇죠. 본심을 이야기하시죠. 본심을 얘기하세요. 본심을 어쨌든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뭐가 제일 쓰레기예요? 뭐가 면제 쓰레기. 쓰레기 나왔네. 면제 쓰레기. 면제? 예. 네. 면제 트리라고 음유성 트리예요. 음유성 트리. 음유성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차지를 해서 스킬을 쓰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이거 하나로 음유성은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아 근데 실 전투에서 그거 땡기고 있다가는 난 죽죠. 그런 거. 그것도 모션도요. 그냥 스킬 썼을 때 그냥 바로 땡겨서 이렇게 쏠 수는 말 안 하는데 준비 자세가 이런 다음에 갑자기 막 이렇게 땡겨서 그때부터 차지하자. 이게 뭐라고 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패스 나오셨어요 지금. 이게 스킬을 썼을 때 그냥 차징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 그래. 그래서 이 목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생겼어. 바퀴벌레 하시네요. 저도 이런 모션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왜 준비 자세 하고 들어오신 은신하신 거 막 신소 이런 거 막 이런 거 들어오신 예, 살성분들? 좀 그런 걸로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활발하면서 그래 좋은데? 그러면 자 우리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우리 나른 씨는 어떻게 뭐가 가장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모든 클래스들의 약간 버림받는 스티그마, 그러니까 스킬들의 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만들어 놓은 스킬이니까 사용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변화를 주면은 지금 딱 정해진 지금 같은 경우는 빌드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운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유성은 뭐 직변을 넣고 마비를 넣고 매즈를 넣고 거기다 한쿨 트리 딱 정해놓은 전장이 아닌 이제 새로운 약간 스킬 빌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약간 스킬의 다양성을 넣어주면 전투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또 PVP에 대한 또 공부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또 새로운 빌드가 나올 거고 그럼 또 새로운 파해법이 나올 거고 약간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스킬들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대공사거든요 그게. 그렇죠. 일 좀 많이 하시고 월급 많이 받고. 혹시 우리 요소아이님 또 요똥아이님 우리 요소아이님은 예. 뭐 스티그마에 관한 의견 있으세요? 스킬이나 스티그마. 너무 이 상급 스티 최종 스킬이 좋은데 그걸 하나 사용을 하자면은 필요 없는 거, 쓸모 없는 걸 너무 많이 박아야 된다. 순서대로. 아~ 그래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전제 스티그마.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치유성도 그 권능을 쓰려고 그러면 기억 분쇄라는 네. 전혀 의미 네, 없는 별로 네. 사용하지 않는 스킬. 근데 그게 스킬이죠. 또 바꾸자면은 상급 스티그마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상급 스티그마라고 해놓고 아무 저기가 없이 네. 조건 없이 그냥 박는다는 거 그냥 일반 스티랑 똑같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애매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티그마 쪽은 별로 불만이 없. 네 그쵸. 이게 파리님은 뭐 이게 맞나요? 살성 스킬도 불만 많죠 사실. 어떤 게 제일 불만이에요? 뭐 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안 나오잖아요. 별로 불만 그게...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원래 바로 나와요. 면제 계속 나오는데. 아니요, 아까 너무 스티그마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상급 스티그마 쓰시잖아요. 저희는 상급 스티그마 자체를 쓰질 않아요. 다른 게 워낙 좋으니까?
다른 게 워낙 좋은 것보다 상급 스팀화 자체가 마른 상급 붙어놓고 더 안 좋으니까. 어떻게 뭐가 더 안 좋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일반 스티그마랑 차이가. 뭔가 상급이면 일반 스티그마를 포기하고 상급 스티그마를 써야 될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찰성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일반 스티그마 썼을 때가 훨씬 생존율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예, 딜링이 나오고 하니까. 그 이번에도 개발자분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집에 가셔야지. 네. 끝날 때가 됐어요. 가위바위보처럼 이게 좀 물리는 게 물고 물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한 클래스가 뭐 완벽하다 뭐 이런 클래스가 있다면 그 게임은 뭐 망한 거나 저 완벽한 밸런스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좀 말도 안 되고 신이죠. 예. 신이죠 신. 제가 그 가족 대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궁성들은 좀 생존기가 부족해서 생존 스킬이 조금 더 나와야 궁성들이 필드에서 조금은 스킬을 더 쓰고 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궁성들은 아까 살바퀴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뭐 라이칸도 살바퀴만큼은 아닌데 좀 못생겼죠. 그래서 우리 살성들도 좀 기쁘고 귀여운 뭐 펭귄, 뭐 팬더 이런 것도 좀 아 캔디야?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변신 스킬이기 때문에 네. 캔디를 못 먹거든요. 먹고 싶어도 아... 네 그리고 우리 나르님, 사슬을 좀 대표해서 그렇죠, 여성 유저분이 많기 때문에 음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약간 사슬 쪽을 든다 그러면 네. 호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PVP에서 좀 하이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에도 두 개고 피 즉킬도 있고 캐주도 있고 다 좋은데 왜 못 올라가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공격하는 스킬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바축 딱 하나의 버프만 말고 약간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약간 다른 버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생각 들고 치유 같은 경우에는 치유는 솔직히 파티풀을 하다 보면은 권능 트리를 타고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공격은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힐러니까 힐러답게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스택으로 버티는 아. 클래스이기 때문에 맞으면은 약간 마저를 조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스킬 방방을 입으면 또 방방을 조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스킬 약간 그런 버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 뭐 이분들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 격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약간 공감할 수 없는데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우리 관계자분도 지금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업데이트 패치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영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온 게임 막장 포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유저분들과 우리 관계자분들, 아이온 관계자분들 소통하는 자리 꾸준히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까지 서유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